요즘 홍대 입구에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생겼다고 해서 믿음이가 다녀왔습니다. 짠! 국내 최초로 오픈한 시나모롤 스위트 카페에 도착했어요. 귀여운 시나모롤이 입구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이번에 시나모롤이 살리오 캐릭터 대상에서 또 1등을 했다는데 이렇게 귀여운데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역시 왕크니까 왕 귀엽다. 카페로 들어가기 전에 굿즈 숍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도 귀요미, 저기도 귀요미. 귀여운 살리오 친구들이 가득 모두 내 주머니 속에 모두 쓸어 담아가고 싶을 만큼 행마모니를 외치고 싶은 곳이네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 굿즈도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이제 카페로 들어가 볼게요. 입구 밖부터 달콤한 냄새가 가득한데요. 민트와 핑크로 꾸며진 공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곳곳에 숨은 시나모롤 친구들을 찾는 재미가 있어요. 카페에서도 다양한 시나모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카푸치노에 숨은 카푸치노를 찾았어요. 카페모카에는 모카가 숨어있네요. 붕어빵 반죽으로 만든 완벽한 와플은 정말 꼭 드셔보셔야 해요. 너무 귀여워서 이걸 어떻게 먹지? 그리고 귀여운 시나모롤이 올려진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착한 다양한 음료도 있어요. 인스타 각서는 사진 맘껏 뽑고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얼른 드세요. 홍대에 놀러오시면 시나모롤 스위트 카페에 꼭 들려보세요. 시나모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위드미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면 다양한 K-POP 소식을 만날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좋죠.